중간에 소금을 놓는다든가 부뚜막에 소금을 놓는다든가 터 고사를 한다든가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원력이 필요할 때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진을 펼치는 거예요. 진을 펼칠 때에는 이 진이 100년을 내다보는 진이냐 1000년을 내다보는 진이냐 1000년까지 내다볼 정도면 거의 신선에 올라가 있는 레벨이야. 근데 나한테 몇백 년은 껌이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터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내가 명당 터에 있느냐, 흉당 터에 있느냐, 그러면 또 길흉화복이 운기가 또 엄청나게 바뀌잖아요. 자, 터를 정화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제일 멋있는 난이도, 최고 난이도부터 제일 밑에 기초적인 것부터 서술을 하겠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은 어떠한 독이 들어오는 물건을 갖다 놓는 테크닉. 그러니까 뭐 문간에 소금을 놓는다든가 부뚜막에 소금을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소소하게 시작하는 테크닉이고 두 번째는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뭐 터 고사를 한다든가 정성 빌어서 무속의 행위를 하면서 털을 아름답게 꾸미는 거죠.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원력이 필요할 때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는 진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가 팔도 진법이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팔 8개 방향에서 진법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12진법이라고 있어요. 12 방향에서 진법을 펼치는 게 있고 최고 난이도는 72 진법이라 해서 그거는 거의 뭐 전설이지 전설. 그 중에 제일 이제 상상을 하기 좋은 게 과거의 일제 시대 때는 우리 백두대간 굉장히 좋은 곳에 말뚝을 박았죠. 징을 박았잖아. 일본 인간들이 징을 박아서 맥을 끊어버리잖아요. 명단의 털을 다 이 민족 말살을 위해서 악랄하게 그런 방법을 썼듯이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저희 같은 만신, 무당, 지관들이 나서서 그 말뚝을 뽑았습니다. 비슷한 거야. 진을 펼칠 때에는 이 진이 100년을 내다보는 진이냐 1000년을 내다보는 진이냐 1000년까지 내다볼 정도면 거의 신선에 올라가 있는 레벨이야. 근데 10년만 진법을 펼쳐도 그 제자는 대단하지. 근데 나한테 몇백 년은 껌이죠. 진짜 이거 나 잘난 척 한 거 맞아. 어떠한 식이냐면 이 집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게 진짜 흉당이고 사람이 죽어나가. 근데 진법을 잘 방향을 잘 잡고 기의 흐름과 풍수지리로 이 뒤에 배경과 전체적인 땅을 1km 안에 훑어야 돼. 그냥 딱 그 집만 보면 안 돼. 정말 멋있는 터전을 만들고 싶을 때는 1km 반경 1km를 쫙 훑어보고 거기에 방향에 맞춰서 돌을 세우든 비석을 세우든 어떠한 형상을 세우든 해태상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최고의 난이도는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 그 음의 기운, 사악한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에 반사체를 놓는 거야. 오브제를 놓쳐. 그리고 만약에 너무 음이 강하게 들어오고 정말 진저리가 쳐지는 귀, 음귀, 귀신의 기운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거기에 말뚝을 박죠. 얼마든지 가능한 테크닉이 있기 때문에 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고 이 털을 정화하기 위해서 소소한 거는 소금이나 고춧가루나 쑥을 태우거나 이건 일시적인 거고 두 번째는 토고사 또 세 번째는 거기에 기거하고 있는 동안 강력한 심부적을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안 먹힐 때는 정말 귀신 터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터야.
그런 터에는 진을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터의 기운을 바꿀 수가 있고, 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선산을 썼을 때 명단에다 썼는데 한 100년, 200년이 지나면서 지리가 바뀌잖아. 갑자기 고속도로 뚫려. 뭐 거기에 그 전기 그 탑 있잖아. 그거 철탑 들어와. 그럼 철탑도 일종의 징을 박는 거랑 같은 거란 말이야. 말뚝을 박는 거랑. 그래서 그때까지는 명당이었지만 100년 후에 50년 후에 이게 흉당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정확하게 읽어서 얼마든지 체인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망해요, 우리 터가 안 좋아요, 이렇게 기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선생님들 능력 있는 만신들 주변에 많으니까 그분들하고 의논공론해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 아닌데 우리 꽃님들 저번에 이거 비슷한 옷 있잖아, 노란색. 그걸 입고 찍었는데 머리 은색 가발하고 밑에 댓글이 단무지 같다는 거야, 그 옷이. 근데 내가 이 옷을 좋아해. 그래서 이제 살구색으로 바꿨는데 오늘 컨셉은 일식집에 나오는 생강절임입니다. 똑같지? 똑같지?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